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차만쌤입니다. 오랜만에 생맥주 두 잔을 마셨네요. 너무 무더워가지고 낮에 한두잔 마시고 좀 쉬었어요. 입이 좀 호강을 했어요. 오랜만에 또 치킨도 먹었습니다. 치킨 아주 맛있네요. 후라이드 반, 뭐 간장 맛인가요? 간장 맛 반, 이게 반반씩 해가지고 반반 치킨 한번 오랜만에 먹어봤습니다. 먹다 보니까 맛에 중독돼가지고 정신을 좀못 차렸어요. 하여튼 오랜만에 먹으니 맛있어요. 자주 먹으면 질리겠죠. 자주 먹을 수도 없고 워낙 환경 자체가 열악해가지고 힘듭니다. 맨날 거의 풀만 뜯어먹고 살다가 갑자기 치킨을 먹다 보니까 입이 놀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덕분에 재밌게 또 하루를 잘 보냈고. 그리고 또 슈퍼챗 쏴주신 분도 있네요. 보니까 우리 별이맘님 감사합니다. 요즘은 뭐 슈퍼챗 쏴주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여튼 커피 한잔 얻어먹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커피라도 한잔 드시면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겠죠. 삼성전자는 제가 4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떠들어왔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막 오랫동안 횡보를 하면은 어떤 때는 방송하기가 참 힘들어요. 좀 무기력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자꾸 빠지고 하는데 뭐 영상 들어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냐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막 욕도 하고 난리 칩니다.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문쌤은 지금까지 계속 달려왔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했고 그래도 건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것 같습니다. 그 건강이 중요합니다. 이 투자를 잘하려면 건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이 따라줘야지만이 투자를 잘할 수 있더라고요. 몸이 아프면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잘 챙기라고 제가 매일 운동 좀 해라, 산책도 해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뭐 멘탈도 강해지고 끈기력, 지구력 이런 게 중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안 받쳐주니까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이 괜히 막 우울해지고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혼미해져요. 주위에 다른 주식들 오르면은 막 사람이 갑자기 화가 나고 답답해하면서 자기 스스로 막 자학을 해요. 자학, 응? 자학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손절하고 떠나는 거죠. 그런 삼성전자 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응? 처음에는 뭐 다들 으쌰으쌰해. 몇년 전에는 보시면 알 겁니다. 으쌰으쌰 했는데 하나둘씩 다 나가 떨어지는 거야. 벌써 4년 전에. 4년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3개월 첫 3개월 동안은 다들 난리였어요. 삼성전자 끝까지 가겠습니다. 뭐 10년 가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갑니다 했는데 그중에 한90%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참 생각납니다. 하여튼 지금쯤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하겠죠, 다른 데서. 삼성전자 사람들이 과거에 못해본 경험을 하고 있다.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이다. 최근에 만난 그 글로벌 최고 수준의 반도체 전문가 A씨가 한 말이래요. 이 삼성전자의 HBM 사업에 대해서 뭐 의견을 나눴다는 것 같은데, 그 어떤 기자분이 삼성전자는 그 엔비디아 쪽에다 5세대 HBM 8단하고 12단 제품을 납품을 이제 시도 중이죠. 이 공식 납품은 현재까지는 뭐 성사되진 않았다. 않았고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쪽에다 현재 HBM3 8단 제품을 공급하고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A씨는 그 삼성전자가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2등을 안 해봤기 때문이다. 2등을 안 해봤기 때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 과연 뭘까요? 진짜 2등을 안 해봤는가? 삼성은 널리 알려진 것처럼 93년 이후로 30년 넘게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등을 했거든요. 뭐 DRAM하고 NAND 포함해서 30년 동안 1등을 했어요. 30년 동안. 대부분의 신제품은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만들었고, 보통의 D램은 CPU와 함께 작동을 합니다. D램이 전 세계 시장에 팔리기 전에 CPU 세계 1등, 미국 인텔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인텔 인증. 이 과정도 삼성이 1번이었어요. 후발주자들은 삼성과 인텔, 그리고 메모리와 CPU의 강자가 만들어 놓은
그런 틀을 맞추기에 이제 급급을 한 거죠. 인텔, 삼성, 급급했어요. 메모리 업체 기업 관계자도 경쟁사에 우리 제품을 맞추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최근에 HBM 시장은 다릅니다. 항상 인증을 주도했던 삼성자가 아니야 뒤따라가는 거야. AI 가속기 세계 1등 업체 엔비디아 쪽에 HBM을 납품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과정이 그래요. AI 가속기는 데이터 학습 추론에 쓰이는 그 HBM하고 그래픽 처리 장치를 최첨단 그런 패키징을 통해서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엔비디아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GPU가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대만 그 TSMC가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HBM은 하이닉스가 납품을 합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거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HBM하고 그 GPU의 패키징은 이제 TSMC의 목이에요. TSMC. TSMC가 이제 엔비디아의 GPU를 생산하죠.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HBM을 받아가지고 최첨단 패키징을 거쳐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 그런 순서다. 삼성이 엔비디아의 HBM 납품을 성사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그 구미에 맞춰가지고 하이닉스하고 TSMC가 짜놓은 판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쉽지 않은 거죠. 판이 달라졌어 이제. 우선 엔비디아가 원하는 성능에 맞춰서 하이닉스 못지않은 HBM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걸 입증을 해야 한다는 건데, 그 HBM3를 보니까 삼성과 하이닉스의 제품은 재료부터 양산 기술까지 차이가 크다고 하죠. 삼성은 4세대죠. 10나노 디램을 HBM3 재료로 사용하고 하이닉스는 5세대 10나노 디램을 쓴다고 합니다. 두 회사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결정인데 시장에서는 하이닉스 제품에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라고 하고 있고 증권사의 반도체 전문 애널도 한 세대 앞 디램으로 최신 디램만큼 성능을 내려면 그만큼 부담이 가기 때문이다. 삼성 HBM의 발열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더라고요. 애널이. 두 번째 HBM을 받아서 이 최첨단 그 패키징을 하는 TSMC와의 궁합도 맞춰야 돼요. TSMC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그 합을 맞춰온 하이닉스의 제품 규격과 성능대로 삼성이 맞춰오는 게 편하겠죠. 그 엔비디아의 위임을 받아서 최첨단 패키징을 담당하는 TSMC에겐 삼성전자에다 하이닉스와 같게 맞춰라 이렇게 요구했을 가능성도 크다는 거죠. 하이닉스가 따라와. 뭐 그런 식으로 말도 하지 않았을까? 추측입니다. 일단은 하이닉스하고 다른 공정에서 HBM을 만드는 삼성전자가 TSMC의 구미에 맞게 하이닉스와 유사한 제품을 만드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제기된 TSMC가 파운드리 경쟁사 그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납품을 방해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온 이유이기도 하겠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TSMC가 삼성전자 싫으니까 이 자식들이 계속 꼬투리 잡고 태클 걸고 방해한 게 아니냐 그런 소문이 나돌았다는 겁니다. 경쟁사인 하이닉스와 TSMC가 만들어온 판에 까다로운 엔비디아 품질 요건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고 하여튼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를 뚫기 위해서 1년 넘게 고군분투 중이죠. 어쩌면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첫 판을 삼성이 짰어야 하는데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삼성이 올 1분기 HBM3 12단 최초 개발을 발표하면서 엔비디아에 가장 먼저 납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도 12단과 관련해서는 판을 먼저 만들겠다 그런 뜻이 녹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엔비디아처럼 또 만드는 업체가 생겼으면 삼성하고 붙이면 딱 좋을 텐데 아직까지 엔비디아를 능가하거나 좀 뭔가 맛수가 없어. 맛수. 삼성도 최근에 HBM 조직을 재정비하고 이제 심기일전합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TF 형태로 흩어져 있던 HBM 담당 조직을 메모리 사업부 디램 개발 실산하에 HBM 개발팀으로 모아가지고 공식 출범한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내년에 양산 예정인 6세대 HBM, 그 HBM4와 관련해서 주도권을 우리가 갖겠다. 이런 강한 의지의 표현이고, 하여튼 HBM 생산과 설계, 파운드리, 최첨단 패키징까지 이 다할 수 있는 상점에 삼성이 강점을 살리겠다는 거죠. 당초 2분기 HBM3 12단을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게 삼성의 목표인데 이 목표 달성 시기는 밀렸지만은 최근에 삼성 안팎에서 긍정론이 확산합니다.
증권계에서는 8월 HBM3의 8단 품질 인증과 4분기 중 HBM3의 12단 품질 인증 얘기가 있어요. 삼성전자의 사장급의 고위급 인사가 엔비디아 납품 관련 잘 될 거다,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를 냈죠. 하지만 불확실성도 크다는 거예요. 키는 누가 갖고 있냐? 엔비디아가 있어. 핵키. 엔비디아 갖고 있다. 젠슨 황이 지난 3월에 삼성의 HBM3 제품에 어프로브드라고 이제 사인하는 등 여러 차례 삼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냈고요. 하지만 현재까지 승인 소식은 없네요. 최근에 삼성 안팎에서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이용만 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젠슨 황이 하이닉스의 그 HBM 납품 단가를 깎기 위해서 삼성을 HBM 공급사로 지정할 것 같은 액션만 일부러 여러 번 취했다. 그래서 이 젠슨 황, 이놈이 삼성을 가지고 노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크게 봅니다. 이 젠슨 황이 보통 놈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뛰어난 기술자도 있지만 이게 장사치예요. 내가 볼 때는 먼저 반도체 가지고 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참 안타까운 게 삼성전자가 미리 잘했더라면은 진짜 말 그대로 이 갑이 돼가지고 이 엔비디아를 갖고 놀았어야 하는데 거꾸로 됐어 지금.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일단은 기술력으로 승부를 낼 수밖에 없어요. 삼성이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엔비디아를 좀 쥐어짰으면 좋겠네. 그 엔비디아와랑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나와야 돼. 어떤 특정 기업이 나와야지 이 기업과 삼성이 손을 맞아가지고 엔비디아를 좀 견제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기다려 봅시다. 엔비디아 또 승이 떨어지면은 주가는 또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또 주가가 막 오르다가 여러분 또 횡보할 수 있어요. 또 횡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무덥습니다. 시원하게 주무시기 바래요. 굿나잇.